역사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이 글자의 발음은 사, 뜻은 역사, 부수는 입구이고 총 5획입니다. 역사사와 관련이 있는 글자는 일사, 시킬사, 관리리 등이 있습니다. 이 네 개의 글자들은 같은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. 갑골문을 보면 아랫부분은 손을 의미하는 또우, 윗부분은 사냥도구를 본뜬 것입니다. 이것이 사냥도구라는 증거는 감히 감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감자의 갑골문은 윗부분은 돼지시, 아랫부분은 역시 사냥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앞에 나서서 사냥도구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가 용감하다는 것입니다. 사냥은 과거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다, 종사하다란 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일이라는 의미는 일사로 나타내고 사건의 기록, 즉 역사란 의미는 역사사, 일을 시키다는 의미는 사람일을 붙여서 시킬사,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관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.